안녕하세요. 노빵팀입니다. JYT. 자, 오늘은 드디어 아이오닉 6 정보 보조금 50%냐 100%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확정이 되면 정보가 오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드디어 아이오닉 6 정보 보조금에 대해서 확실시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오닉 6가 대체 차량 가격이 아무래도 아이오닉 5보다 높다 보니 정보 보조금이 50%밖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아이오닉 6의 세부 모델별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항속형 77.4kW, 기본형은 53.0kW입니다. 자, 구분 없이 전 모델 아이오닉 6의 전 트림 100% 보조금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제 정보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고로 나와 있는 거는 100%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연말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원래는 많게는 한 1,200, 1,400까지도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반타작 돼가지고 700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700만원, 네, 최대 700만원 보조금이 가능한데,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이고요. 최대 600만원 플러스 이행 보조금, 네, 그리고 최대 70만원,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최대 3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고 보조금 기준 항속형 77.4kW시, 네, 전트림 700만원이고, 기본형은 53.kW시라서 690만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지자체별 보조금도 국고 보조금 비율에 따라 차등, 좀 비교가 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선택 사양 추가. 네, 선택 사양 추가. 아이오닉 6를 이제 사전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계약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예, 옵션에 따라서 뭐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제 보조금이 뭐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보조금 100%는 무조건 다 가능하니까 옵션에 따라서 뭐 상관이 없이, 예, 그냥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좀 이렇게 왔는데, 우선 아이오닉 6에 대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전 계약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니, 아직 전국적으로 지금 토탈로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약자가 많긴 많다. 예,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 보조금 관련 때문에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아, 아이오닉 따위가 보조금을 50%밖에 지원을 안 받고 차를 산단 말이야? 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약을 굉장히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계약을 좀 이렇게 대기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계약이 또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예,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6의 실내를 보시면은 아이오닉 5랑 동일하게 이제 바이오 페인트 도어 트림, 네, 이렇게 결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TPO 크래시 패드, 대시보드가 이제 그 합성 재질, 예, 그러니까 천연 연료, 친환경 섬유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5를 타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오닉5 차량 실내를 딱 탑승을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한 냄새가 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신차 냄새가 아닌 가죽 냄새도 아닌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천연 재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냄새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질감을 또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제가 아이오닉5를 갖고 있을 때 이 방향제를 놔둬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나파 가죽이냐 또 그런 분들 많으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천연 가죽이에요. 네, 천연 가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이오닉 그 6의 이제 그 내비게이션 관련해 가지고 또 질문이 많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후에 또 이제 신기술이 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초반에 아이오닉 6가 이제 나오면서 탑재가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 및 뭐 OLED 카메라,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뭐 스마트 키는 다들 모양 보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V2L이랑 실외 V2L이 있는데, 이 V2L 기능은 실내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하고 동일한 위치에 자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에 이제 그 점점점점점 LED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인터빌 액티브 픽셀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시야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야간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라고 물어보시면 맞는데 그거는 아니고 충전할 때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대 출력이 239kW. 네, 그 정도 나오는 이제 전기차. 네, 출력인데 EV 성능 튠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성향에 맞게 스티어링과 출력, 가속, 민감도, 구동 방식 등을 설정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이게 있는데 EASD라고 이건 GV60에도 있고 EV6에도 있죠. 근데 거의 사용 안 해요. 예,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저조차도 사용 안 합니다. 예, 아마 이건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이오닉6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회 충전할 때 이제 500km가 넘는 네, 이제 물론 이제 옵션별로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예, 그런 기능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건 다들 아시죠? 네, 안전 구간이랑 곡선로, 그다음에 진출 입로, 진출 입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속도를 좀 하향시키면서 예, 커브를 이렇게 트는 예, 그리고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구간. 그럼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풀 LED 헤드램프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딱히 뭐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제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색깔이 이쁘겠냐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약간 포스가 있는 거는 약간 블랙, 예, 포스가 있는 건 화이트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예, 아이오닉 5는 약간 화이트가 좀 이쁘긴 했는데 아이오닉 6는 약간 좀 살짝 안 맞는 그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게 제가 색깔을 실제로 봤을 때 레드 메탈릭이랑 녹턴 그레이 메탈릭, 예, 이 색깔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펄, 예, 디지털 그린 펄 이것도 굉장히 이쁘고요. 이번에 시트 색깔이 이제 추가가 된게 있죠. 예, 아이오닉 6에도 없던 없던 시트. 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과 이제 화이트만이 이제 거의 존재했는데, 예, 이제는, 이제 블랙과 이제 브라운 톤. 예, 브라운 톤이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천연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니어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똑같이, 예, 똑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충전소 뭐 안내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 이번에 어김없이 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20V 휴대용 왕소 충전 케이블은 이제 별도입니다. 예, 지니어스 커스터마이징 제품으로 이제 따로 판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아이오닉 6를 지금 일단은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 보조금 100% 이제 다 지원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지 마시고요. 아이오닉 6 빨리 계약하세요. 들어가세요.